대한민국의 백양희 선수가 출전한 피규어 디비전입니다. 먼저 백양희 선수의 개인 포징을 보겠습니다. 백양희 선수는 24명이 출전한 피규어 디비전에서 서드 콜아웃 중앙의 자리에서 경쟁하였습니다.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에선 지난 템파 프로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발렌틴 페드로브와 우승자였던 커리지 오퍼러의 2차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지들은 한 차례 퍼스트 콜아웃 심사를 진행한 뒤 두 명의 선수만을 따로 뽑아 탑2 비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템파 프로를 우승했던 커리지 오퍼러가 텍사스 프로까지 우승하였습니다. 다음은 맨즈 피지크 디비전입니다. 지난 템파 프로를 우승한 다니엘 아몬과 2022년 복귀전 첫 번째 시합인 안드레 데이우의 대결 구도로 탑4 콜아웃이 진행되었습니다. 안드레 데이우의 개인 포징입니다. 다니엘 아몬의 개인 포징입니다. 지난 템파 프로에 이어 다니엘 아몬은 안드레 데이우를 제치며 텍사스 프로까지 우승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트포이 채널의 소중한 스폰서십 랭킹닷컴의 스폰서 광고를 시청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추천인 코드 TF1링은 채널 운영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프로틴 어스에서 나온 프로틴 음료 제품입니다. 대량 주문할 시 한 병당 1,700원 정도로 시중에 있는 프로틴 음료들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BCAA와 EAA 등 근력 운동에 필요한 아미노산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오직 3g이 포함되어 있고 단백질이 20g 이상 들어있어 바쁜 하루 중 하루 내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할 때 간편하게 추가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더운 여름 식욕이 감퇴했을 때 무리하게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대신 프로틴 어스에서 나온 프로틴 음료로 대체했습니다. 맛도 굉장히 친숙한 맛이며 프로틴 음료 특유의 텁텁한 맛을 완벽히 제거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먹어본 프로틴 음료 중 가장 일반 음료와 가까울 정도의 맛을 자랑하였습니다. 냉장고에 구비해 놓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피트니스 라이프에 큰 도움이 될 제품이라고 보장합니다. 두 번째 소개할 제품은 QR 치킨 통다리 구이입니다. 삼성 큐거 제품과 랭킹닷컴의 콜라보 제품인데요. 650g씩 닭다리가 포장되어 있으며 100g당 2,400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많은 양의 단백질과 지방질을 동시에 섭취하는 제품으로 다이어트 막바지에 지방을 제한하는 선수라면 섭취에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큐거 제품이 없어 에어프라이기로 제조했고 보시다시피 간단한 조리 제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달 치킨을 구매해 드시고 싶지만 다이어트 시 피해는 덜 받고 싶은 분들에게는 강력히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제품이며 맛은 우리가 배달 음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 통다리 제품과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지금까지 랭킹닷컴 8월 첫 번째 스폰서 광고를 진행한 트포이입니다. 다시 한번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님들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대다수의 구독자님들께 랭킹닷컴 내에 좋은 제품을 직접 먹어보고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 디비전 장호연 선수의 개인 규정 포즈입니다.
2-1리 디비전 김성환 선수의 개인 규정 보조입니다. 김성환 선수와 장호연 선수는 17명이 출전한 2-1리 디비전의 서드 콜아웃에 호명되었습니다. 파이널 탑4 콜아웃입니다. 저지들은 다시 한번 코디 누러봇, 캐리스 바주, 조던 제노위치, 리키 모텐 이 4명의 선수를 호명하여 비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위입니다. 4위에는 지난 템파 프로에서 5위를 기록한 리키 모텐이 차지하였습니다. 3위입니다. 3위에는 지난 NPC 내셔널스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하고 이번 텍사스 프로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른 조던 제노위치가 차지하였습니다. 2위입니다. 2위에는 지난 템파 프로에서 4위를 기록한 코디 드러벗이 차지하였습니다. 우승에는 지난 템파 프로에서 키온 피얼슨과 박빙의 경쟁을 치러 2위를 기록했던 캐리스 바조가 차지하면서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텍사스 프로 1일차를 정리한 특포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